화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네 분의 배우를 감독님이 어떻게 조합을 했을까, 어떻게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캐스팅 과정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신 배우분들은 어땠는지 감독님의 이야기 또 들어볼게요. 캐스팅은 뭐 비하인드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원래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배우 어떤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다 쓰고 나서 캐스팅을 할 때가 되면 이 캐릭터하고 딱 어울리겠다 싶은 배우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들을 먼저 쭉 파악을 하고 일단 스케줄부터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스케줄 안 맞으면 못 하죠. 스케줄들을 예. 파악을 해서 네. 시간이 이제 그때 시간이 되는 분 네. 그 중에서 스케줄이 안 맞는 사람을 하셨던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아, 근데 스케줄 없으셨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어울릴 법한 배우들을 추려서 네, 또 스케줄을 네. 쫙 알아보시고 네. 근데 가장 저격이다라고 생각했던 네, 네 분을.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다 바쁘신 배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책을 먼저 보내고 앵간하면 하자. 예. 네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했죠. 거의 전화하고 뭐 예,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잘. 저는 사실 예.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감독님 시나리오를 교회에서 보고. 선생님 제가 할게요. 먼저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려서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종섭 씨? 그냥 한 번쯤 이런 남자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비주얼이나 외적으로 그 누아르에 적합한 그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역할, 이 영화는 하면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종섭 씨께서 이제 VIP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다른 배우분들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박희순 씨, 어떻게 해서 VIP 출연 결심을 하셨나요? 예, 가장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제일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오빠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유십니까? 다른 이유 없으셨습니까?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매력이나 이런 부분 없었나요? 캐릭터의 매력? 그런 거 따질 여력이 없네요. 좋습니다. 예. 김명민 씨는 그러면 아니 저 너무 똑같아서 저 되게 저 캐스팅 당한 사람인데 저 예. 캐스팅하기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원래 아 그럴 리가요. 아니 저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 시간도 많았고 네. 뭐 시나리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재밌다라고 시나리오 너무 잘 나왔다 재밌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읽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감독님 또 또 그 연출력을 제가 믿고 네 예. 이제 감독님이랑 결정적으로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는 네네네 그 근처에 만두국집을 이제 가자고 만두국집을 가자고 그래서 예, 예, 예. 만났을 때 만두국집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어도 되겠다. 네. 만두국 주인이 아니신데 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그 만두국 칼국수집에서 여러모로 기분도 좋았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뭐 영화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동건 씨도 궁금합니다. 예, VIP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 뭐 저도 일단 시간이 남았고요. 시간이 남았고 그렇죠. 중요하죠 사실. 네. 다른 작품에 겹치면 못하잖아요.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일단 박훈영 감독님의 전작들을 좋아하는 팬 네. 중에 하나 한 명이었었고 예. 일단 시나리오가 이제 섭외 와서 읽을 때 그 책이 일단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이야기가 쿨하고 이제 어떤 영화의 그 구성이 시나리오의 구성이 뭔가 이렇게 내 배우가 이렇게 릴레이 개주하는 느낌으로 네.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화를 쭉 끌고 가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고 그리고 또 박근영 감독님이 굉장히 잘 만드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 저 역시 그 감독님은 이제 뭐 김명민 씨는 이제 그 약간 만두 국집 저는 이제 그 중국집에 군만두를 먹으면 만두로 통하네요. 예. 정말 그 태어나서 먹은 군만두 중에 손가락을 꽂히는 진짜요? 그래서 예.
일단 그런 데서 신뢰감이 저 역시 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집을 알고 있다는 어떤 감독님에 대한 신뢰감. 아, 그 무슨 뭐죠? 감독님 어떤 집이었나요? 그 일부러 맛집을 데리고 가신 건가요, 배우분들을? 아, 저는 늘 먹는 집입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집이니까 뭐죠? 그냥 동네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여러모로 상황이 딱 잘 맞았네요. 예, 예, 좋습니다. 이종석 씨나 박희순 씨는 어떻게 감독님이 맛집에 데리고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냉면을 먹어요. 아, 냉면. 예. 군만두, 만두국, 냉면. 예. 이종석 씨는 혹시? 저는 안 사주셨잖아요. 너는 시간이 없었지. 시간이 남았고. 네, 시간. 어쩜 이종석 씨는 좀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아주 훈훈하게 예, 배우분들과 함께 제작곡을 시작해봤습니다.